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숨겨둔 딸이다. 해외 비자금 수천억 원이 들어오면 갚을 테니까 1억 여원만 빌려달라면서 빌린 돈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이 여성은 생김새가 전 전 대통령 판박이어서 다들 깜빡 수가 넘어갔다고 합니다. 이유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전두환 전 대통령과 비슷하게 생긴 42살 김모 씨. 지난 2006년 아는 사람 소개로 48살 박모 씨를 만나게 됐는데 자신을 전 전 대통령의 숨겨진 딸이라고 거짓 소개했습니다. 김 씨는 전 전 대통령이 해외 계좌에 비자금이 있는데 한국에 들여오면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박 씨를 속였습니다. 그러면서 비자금이 반입될 때까지 생활비를 지원해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. 100% 믿고 있었고 일이 해결될 때까지 그 생활비나 또 보척 비용이 뭐 좀 들어간대요. 그래서 그거를 좀 요청해서. 김 씨는 스위스와 홍콩 등의 비자금 계좌번호와 수천억 원이 입금된 통장 사본, 대통령 측근용 휴대전화 번호 등을 가짜로 만들어 보여주며 믿게 만들었습니다. 박 씨는 큰 의심도 없이 4년 동안 1억 3천여만 원을 김 씨에게 건넸습니다. 그런데 김 씨가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친 뒤 구속되면서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. 게다가 김 씨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은 47살 김모 씨 등 10여 명. 피해액도 5억 원에 달합니다. 처음에 딱 볼 때는 전 대통령님의 그 얼굴 같은 그 느낌을 확 받았어요. 300억짜리 수표 두 장을 뭐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보여주고. 박 씨의 고소로 김 씨는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로 결론 났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되면서 구속 기소됐습니다. TV조선 이유경입니다.